오늘은 여기 5주차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그 판다스로 그 로그 분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삼천포로 빠졌다 왔죠. 로그 분석을 했다 와서 그 판다스로 로그 분석을 하고 와가지고 이게 아마 6주차일 겁니다. 제가 파이썬으로 엑셀 다루기라고 커리큘럼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저도 이게 확신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 갑자기 뭐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이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쭉쭉쭉 만들었는데, 약간 순서가 섞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아니 두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첫 번째라 저도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좀 섞인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잘 설명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엑셀 다루겠는데, 그 전에 4주차에 저희가 했던 게 엑셀 파일을 불러가지고 엑셀 파일에는 MD5 값하고 뭐 이렇게 탐지 공격, 그리고 그 공격자의 이메일 주소와 공격 대상의 이메일 주소가 있는 요 파일을 불러다가 뭐그 우리 공격 대상에 보면은 도메인을 갖다가 알아보기 쉽게 어디가 고메인, 어느 도메인에서 당했는지 그 사업장 이름을 좀 바꿔보고, 리플레이스에서 바꿔보고,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날짜를 갖다가 좀 변경을 해서 그 위크데이랑 이런 먼스랑 사용해가지고 요일도 좀 넣어보고, 그래서 어느 요일에 많이 들어왔는지, 공격이 많이 들어왔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뭐 인생은 비주얼에서 그래프로 직접해서 그려서 어느 날짜에 많이 들어왔는지 그래프로 그려보고, 엑셀을 갖다가 쉽게 판다스를 이용해가지고 쭉쭉쭉 그려보는 걸 지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저희가 SOC 센터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이 악성 코드 분석된 거 하고, 그리고 로그들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사용하는 게 엔심스라고 해가지고 뭐 SIEM 같은 건데, 그 로그를 갖다 파싱 해가지고 어떤 악성 코드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장비에서 나오는 로그를 갖다가 정규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갖다 AI로 전환하는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어서, 뭐 SOC에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잠깐 보여주려고 해서 했던 게 지난주였고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무엇이냐? 지난번에는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하나의 엑셀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모든 로그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하나의 데이터로. 보통 제가 하는 것 중에 지난번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적으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취약점 점검을 같이 했었어요. 서버들 OS 취약점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OS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윈도우도 있고요. 유닉스는 AIX, HP UX, 뭐 이런 거다 포함되고, 심지어 솔라리스. 관공서다 보니까 이 그지 같은 서버들까지 다 다루더라고요. 이거 취약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웹이면 이제 아파치 있고, 제우스도 있고, 그리고 와스. 와스가 뭐 웹으로 제우스만 쓰는 경우인데, 와스로 제우스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하진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뭐 수동으로 다뭐 취약점 점검을 돌리지는 않고요. 무슨 어떤 솔루션을 사가지고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가지고서는 그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를 매겨서 뭐 어디는 양호고 어디는 뭐 취약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점수를 줘서 이제 서버 관리자들한테 보안 점수를 좀 올리게끔 독려를 하면서 뭐 상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에이전트가 참 잘 설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폐쇄망에 있거나, 노후화된 장비들, 그리고 정말 1등급이어가지고, 그, 보안, 그 점검 수술이 돌아가면은, 이게 CPU, 보통, 보시면 와스 같은 경우는, 웹쉘을 탐지하기 위해서 와스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들, 파일들, 이 파일 하나가 거의 용량이 되게 작거든요. 이 파일들을 하나하나 스캐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스에 연결되어 있는 나스라든지 스토리지, 이런 스토리지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줘서 가용성에 영향을 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급이 먹여지면서 장애 등급이 먹여지면서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 있는 서버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서버 관리자들한테 CPU의 그 가용치를 좀 봐주시고 그리고 잘 안 뜨는 날에 스크립트를 하나 돌려주십시오 하고 스크립트를 던져요. 그럼 스크립트를 던지면은 엑셀 파일 아니 CSV 파일이 딱 떨어져요. 그럼 이 CSV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들이 떨어지는데 이 파일들이 수만 개가 떨어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예전에 17만 대인가? 그래가지고 그 파일들을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DB에 밀어넣어야죠.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임자들은 다 순으로 수동으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엑셀 파일 하나 합치는 것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 열어서 이 파일을 뭐지 했는지 안 뭐지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막 난리도 치고 이게 중복한 거 이게 정말 중복인지 중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대 서버에 웹도 설치되어 있고 와스도 설치되어 있고 막 그 어플리케이션도 비슷한 게 막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이 와스 버전별로 또 설치된 것도 틀려요. 다 몰라요. 그래서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 하느냐. 그래서 뭐 판드스를 가지고서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냥 지금은 좀 그런 파일들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단순하게 두 개의 파일들을 던져놨어요. 3D로그 1번하고 보면은 이렇게 1번이 받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1번을 받아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탐지로그 2번을 받아서 줬어요. 물론 이 컬럼은 똑같이 통일을 시켜줬으니까 파일 두 개를 받았잖아요. 이게 수십 개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수백 개 파일들을 받아서 한 디렉토리 안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작업이 판다스로 오셔서 리딩을 하는 작업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엑셀 합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경로를 구하고 이거를 앞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단순하게 제가 집에서 다시 짠 거기 때문에 좀 틀려요. 제가 실제 상황하고 그래서 현재 위치 확인하고 PWD로 그러면서 판다스 사용해서 판다스 사용하고 이 글로비라는 건 파일을 합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블록과 판다스 실행키고요. 그리고 판다스 데이터를 합치기를 해요. 이게 먼저 패스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파일 해가지고 이 글록 안에다가 그 엑셀로 시작 확장자 엑셀로 되는 걸 모두 다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확장자 명이 이 글록 올 파일스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까 보였던 그 탐지로그 1번, 2번이 여기 올 데이터 파일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포고문을 써가지고 요 파일들, 올 파일스 여기 안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내서 그걸 갖다가 리드를 하고 엑셀을 리드하고 그리고 익스텐드하고 이게 여기에다가 넣어서 리스트로 넣어서 익스텐드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가 콘캣으로 합쳐서 넣는 거죠. 지금 콘캣 넣었죠. 합쳐서 넣는데 그 안에 옵션 값들이 엄청 많이 보이죠. 이 옵션 값들을 다 설명해드리면 어떤 설명이냐면요. 엑셀을 합치는데 여러 방법이 있어요. 컬럼별로 합치는지 뭐 엑셀을 보여드리는 상황이 낫겠네. 열었던 걸 닫아버렸구나. 엑셀을 합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인덱스를 앞에다 줘가지고 인덱스를 다 인덱스별로 다 합칠 것인지, 그리고 컬럼을 기준해서 컬럼으로 합칠 것인지, 아니면 컬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컬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엑셀 파일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합쳐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콘캣의 엑셀은 0이고 이그노어 인덱스는 true다. 이게 뭐냐면 엑시스는 0,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연결해라. 그러니까 요 열대로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요 열은 이 열 밑으로 다 넣어라. 이 열 방향으로 다 넣어라 라는 뜻이고요.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는 건 앞에 뭐 기존에 인덱스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가 있던 엑셀이 있는데 요 인덱스가 있고 어떤 다른 엑셀은 인덱스가 A, B, C, D 이런 형식으로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ignore 인덱스를 펄스로 두면은 0, 1, 2, 3, 4 A, B, C, D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ignore 인덱스가 펄스로 들어가면 이런 형식으로 연결되고 이그노 인덱스가 true면은 0, 1, 2, 3, 4 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인덱스로 다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순서별로. 네, 이걸 참조하시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합 방법이라고 해서 참 정리를 다 했는데 결국 이게 이 하는 짓이 다 머신러닝 안에 넣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도 다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지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검색했더니 역시 나와요. 그러면은 찾아볼까요? 이그노 인덱스 자를 true로 넣어서 기존 인덱스를 신경 쓰지 않고 연결해보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ignore 인덱스를 true로 두면 0, 1, 2, 3, 4로 연결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ignore 인덱스를 갖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펄스가 기본이거든요. 펄스를 주면은 0, 1, 2 다음에 0, 1로 되죠. 요 두 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그 자기의 인덱스를 지켜가지고 합쳐주는 게 있고 자기의 인덱스를 무시하고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에요. 이게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true로 넣어줘서 그냥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되는데, 이건 또 무엇이냐. 해커드 BOF, 제가 파일을 열어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요. 파일을 열고 있어서 못 읽은 거예요. 파일을 닫아주고 읽어보면은 아까 봤던 두 개의 파일이 0, 1, 2, 3, 4, 5, 6, 7, 8, 9로 쭈라라락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게 빠르니까 엑셀을 그런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1번은 이렇게까지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나와. 열렸으면 보시죠. 그러면은 B23 이렇게 끊는데 B3 요거로 다는데 요 뒤에 줄이 또 있는데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요거 보면은 요거 다음에 요 두 번째 파일이 두 번째 파일이 연결돼 있어요. 요 딱 세 개가 요 밑에 쭈루룩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할 거는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공격 대상 안에 하나의 파일만 하나의 대상만 딱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공격 대상의 컬럼 안에 여러 개의 밸류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지 따로 그 판다스 안에서나 막 AI 머신러닝 할 때나 뭐 다른 거 리딩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주고 뒤에 뭐 리프레스 시켜가지고 뭐 인지를 시켜주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엑셀을 만드는 이유가 엑셀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정제하는 이유가 그 로그나 센서에서 받은 뭐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 정제해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정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걸 정보화라고 하죠. 정보로 만들어준다, 정보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시켜가지고 전달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거나 그리고 보고서 측면이죠. 이런 정보를 갖다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디지털 정보를 갖다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게 두 번째 목적인데 위에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이 작업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다 공격 대상이지 않느냐. 이게 실제로 공격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연결해가지고 다수의 서버한테 그 그룹 형식으로 쭉 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풀어줘야 돼요. 1개. 그러니까 요 MDS5 공격자 주소가 요거 하나하나당 이렇게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엑셀에서는 이 작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작업이 있거든요. 이런 인덱스가 0, 1, 2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데 값이 A, B, C, D가 들어가 있고 E, D, F, E, F, G가 들어가 있고 H, I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덱스 번호는 유지한 채 값들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0번에는 A, B, C, D가 들어갔고 1번에는 E, F, G가 들어가 있고 2번에는 H, I가 들어가 있다. 이걸 갖다가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피봇으로 하기도 어렵고 뭐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판다스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작업들을 거치냐면요. 이런 작업이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2라는 컬럼을 만들었고 그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ABCD고 그리고 두 번째는 FG고 HI다. 근데 이것을 스플릿할 것이다. 나눌 것인데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 콤마별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스플릿 시켜줘요. 그래서 스플릿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게 0번은 ABCD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람다라는 거 써요. 람다라는 거 쓰는데 이 람다가 뭐냐면 이건 리눅스를 아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파이썬 아시면은 되게 단순한데 이게 파이썬을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람다라는 거 어떤 거냐면 이게 간단하게 코딩을 이게 함수인데 df가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이라고 곱하기 2를 하는 함수를 선언해줬는데 이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무슨 값을 리턴하냐면은 이 x 들어가는 x에 곱하기 2를 해서 그 반환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2 더블에다가 5를 넣으면은 결과값이 뭐냐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람다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람다는 되게 간단해요. 2 더블 이렇게 만드시고 앞에다가 람다를 선언해줘요.
단자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받을 인자, 변수 답을 넣어주고, 이 변수에 어떤 답을 적용할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룩업을 하시고, 5를 넣어주시면, 동일하게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함수값 복잡하게 좀 넣는 함수값을 갖다가 한 줄로 딱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제공하는, 파이썬을 제공하는 게 람다거든요. 그래서 람다를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다 적어두십니다.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람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함수라는 기능을, 4개 변수로, 어려워지네요. 4개 변수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좀 전달하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기능이 람다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어디서 왔냐면은 쉘에서 왔어요. 쉘. 쉘 디자인할 때 보시면 이렇게 와 있거든요. 쉘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다. 쉘을 보여드릴게요. 쉘 하나 보여드릴게요. 쉘을 어떻게 짜냐면요. 어차피 이 쉘에서 온 거예요, 이게, 람다가. 쉘 스크립트를 어떻게 짜냐면은 하나 짜드리는 게 제가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리눅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리눅스를 한 30, 40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 30, 40대에 핑을 때려보고 싶어요. 어떤 서버들이 살아있는지. 그러면 이 핑을 갖다가 같은 대역에 192 대역 안에 있는 192.168에 1점 대역에 있는 서버 들한테 핑을 때려보고 그 결과값을 출력해보고 싶어요. 그럼 람다로 어떻게 표현하니까 최대성 어떻게 표현하냐면 for 쓰고 쓴 i 누구요? 인을 써서 이게 시퀀스가 들어거든요. 시퀀스가 이게 시퀀스가 순차적인 숫자를 표현한 거예요. 10개를 넣어주고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핑을 때려주는데 한 번씩만 때려주겠다. 그러니까 옵션 C에 한 번씩 때려주는데 192.168에 0. 1점대에게,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이게 i가 들어가죠. i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행을 해라. 그럼 이렇게 핑을 순차적으로 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게 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에도 이런 람다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이게, 플릿이라는 거에 어플라이 해서, 어플라이라고 거든요. 어플라이를 해서 람다에서 이 예전에 그 지난번 강의 때 보시면은 요 파이썬 기초를 설명드릴 때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 시리즈는 이렇게 된다. 인덱스와 밸류 한 쌍을 갖는 값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리즈 안에 요 스플릿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은 이 시리즈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A, B, C, D가 들어가 있고 E, F, G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누결 값이고 HI가 됐고 누결 값이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컬럼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행으로 바꿔주고 그럼 행으로 변환이 됐죠. 원래 이게 0번째 인덱스고 이게 첫 번째 인덱스예요. 그러면은 우리 스플릿한 걸 갖다가 레벨 첫 번째 인덱스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래서 풀 스트링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이게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를 가져왔죠.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구나. 내가 헷갈렸구나.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인데 1번째 인덱스를 가져왔으니까 0으로 다 채워 주고 1로 채워 주고 2로 채워 주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합쳐 주면은 0번에 쭉 다 들어가고, 두 번째 다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0, 1, 2로 채워지는 이런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펴줄 거예요. 결국에는,
공격 대상이죠. 결국 이 공격 대상이라는 컬럼을 갖다가 스플릿 해주는데, 요 콜론 세미콜론으로 스플릿 해주겠다. 왜 이렇게 되냐? 대상이 없다네. 여기에서 df를 다시 정리해서 그런 동일한 방법이에요. 스플릿을 해줘서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걸 쭉 펴줄 거예요. 이걸 펴주고 해주면은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6번이 갑자기 이렇게 쭉 늘어나죠. 6번이 중복된 공격 대상이 많아지니까 답이 들어있었으니까 6번에 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펼쳐보면은 이 1, 2, 3, 4, 5, 6번에 요 값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보시면 이메일 리스트라는 거에 저희가 넣어줬기 때문에 이, 투 프레임 이메일 리스트로 줬죠. 그래서 이메일 리스트라는 컬럼 안에 요 값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에 요 값들이 하나씩 펼쳐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6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도메인으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 도메인을 갖다가 본사인지 기술 지원인지 치환을 해주고 카운팅을 해주면 여기에서는 카운팅이 하나의 값으로 나왔던 게 이렇게 가주면은 진짜 공격한 대상들을 이렇게 카운팅할 수가 있겠죠. 실 데이터로 다 풀어줬으니까 이걸 갖다가 플랫하게 다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엑셀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엑셀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갖다 저장을 해서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던진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뭐 보안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보안 장비들의 로그들이 보시면은 이 콜럼 값들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디자인 잘 되어 있지 않고 한 명이 주관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데는 공격 대상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침해 대상이라고 했다가 뭐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맞춰주 이렇게 분석가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서 컬럼들을 갖다가 다시 재배열을 하거나 그리고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던져야 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때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 작업을 한다면은 이렇게 파일을 합쳐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는데 파일 합쳐주는 것도 거의 몇분 안에, 수분 안에 끝나고 이 파일을 합쳐주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엑셀의 최대 라인, 맥스 라인 수가 140만 줄 정도거든요. 근데 140만 줄 이상의 데이터 라인들을 만들 수 있고 파싱하고 읽고 분석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 이런 작업들. 비주얼 베이직을 하거나 엑셀을 잘 배우신 분은 이거 할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 데이터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갖다 배열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버벅거려요. 엑셀을 도저히 작업 안 돼요. 뭐 i7에 뭐 64기가 이상 메모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한 수백 줄, 수천 줄 이상 넘어가면 이게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엔터 몇 번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엑셀을 사용하면은 파이썬으로 엑셀을 판다스를 통해서 엑셀을 이렇게 다루게 되면은 요런 명령어로 쓰는 자산 하나하나가 결국엔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산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두셔서 보시면은 눈여겨 보시면은 동일한 다른 작업들을 하거나 보고서를 사용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프까지 잘 넣어주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의 강의는 오늘은 단순하게 이렇게 파일을 합치고 람다 함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칼라만의 연호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나누어서 다시 재배열을 해주는가 그런 것에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 그리고 잠깐, 제가 이게 이 강의를 계속 거의 6주차가 지났거든요. 6주차가 지났는데, 뭐 할 거는 굉장히 많긴 한데, 왜냐면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그걸 파싱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결국 SOC에서 하는 그런 데이터 스레드 헌팅이거든요. 그래서 할 거는 많긴 한데, 긴장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이제 한 6주차? 그리고 다음에 아마 제이슨 파일을 갖다가 실제 제이슨 파일을 주식 사이트 제공하는 한국 증권거래소인가? 거기에서 제이슨 파일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API 키 따가지고, 그걸 가져가지고, 간략하게 파싱하는 거? 불러와가지고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었거든요. 한 두세 번 돌려보는 거? 뭐, 그거를 진행하고 맞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문서 악성 코드. 여기랑, 문서 악성 코드면은 뭐, MS 계열, 저기 한글, 그리고 라다루스라고 맨날 쉘의 코드 숨겨가지고 그 쉘 코드 분석하는 거. 또 리버싱은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이 한글 파일들을 리버싱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 강의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강의가 서버를 좀 다뤘거든요, 서버. 여기는 SIN 지원하고 서버랑 가상화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백업, 기지 같은 것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서버 쪽에 그 쉘 명령어들 있잖아요, 쉘. 쉘 명령어들. CLI 명령어들. CLI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TTF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서버 쉘 명령어로 CTF를 하는, 그러니까, 주원 강사님 보시면은, 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면은, 막, TR도 쓰고, SQ도 쓰고, 그리고 유니크도 써가지고, 이리저리 데이터 돌려가지고, 원하는 값들을 막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들의 초보, 아주 초보, 맛보기 수준의 CTF가 하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SSH는 그냥 로그인하기 위해서 SSH로 뭘 넘기거나 핫스피트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잘 알아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파이썬 엑셀도 거의 맞출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